경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때 경기도의 한 경륜장에서 두 사람이 자주 만난 것이 목격되었고 김 씨의 돈 1억 7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그녀에게 전해졌다는데요. 이호성이 투신하기 전까지 함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차 씨 때문에 내 모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된 건 아닐까? 차 씨라는 존재를 김정인이 알았다면 그걸로 인해서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김여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그다음에 그 순간에 그 현장을 목격한 자식까지 죽이면서 연쇄적인 살인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추론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고 근데 그 감정적인 것이 여성 같은 야구 선수는 사실은 솔직히 다른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팬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 씨가 그냥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정 문제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차 씨는 이호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 또 하나의 의문점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가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생활이 궁핍하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이호성이 자신에게 이상한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빠 아니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 내 모녀의 사망 추정 시각. 집에 들어간 지 6분 만에 첫 가방을 끌고 나온 이호성. 당시 집 밖에 있었던 큰딸을 제외한 김 씨와 두 딸을 6분 만에 혼자 죽이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1억 7천만 원 중 7천만 원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 이호성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이렇듯 공범의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시신을 묻는 현장에서 뭐 이호성 씨만 발견이 되고 다른 뭐 사람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당시 이제 김 씨 소유 차량을 국과수의 전문 요원들이 감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문은 전혀 나오지 않은 점, 경찰에서 용의자들을 뭐 통신 내역 추적이나 뭐 관련돼서 좀 싹 뒤져봤지만 그렇게 용의점이 있는 사람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혼자 한 단독 범행이 아니냐 이런 걸 본 것 같고요. 만약에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외에 주범이 따로 있거나 본인이 어떤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원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했다면 공개 수배가 됐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본인이 범인으로 굳어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자수를 해서 아니다라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다라고